두 번째 레이스 섹션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실은 요만큼 남았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볼인데, 이거 뭔가 모양이 그 예전에 미스터 도넛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던킨 도넛 같은 프랜차이즈 도넛 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팔던 기본 도넛 모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귀여워하던 중이에요. 이게 거기 캐릭터가 약간 사자 같은 게이 도넛을 머리에 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두 번째 볼을 시작을 했던 게요첫 번째 레이스 한 중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실꼬리를 제가 여기 있네. 요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뒤집어 보면은 한 이쯤에서 시작을 했나 봐요. 이쯤에서 시작해갖고 두 번째 볼로 이만큼을 떴으니까, 잘하면은 요거 끝나고 세 번째 볼에서 이거 쇼를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을 사놨거든요, 실을. 보면 남은 한 볼은 소피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뜨면은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묻잔지 채 썰어가지고 한번 묻혀봤는데, 이거 묻잔지 되게 잘 됐어요. 저는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묻잔지는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아주 오독오독하니 잘 됐습니다. 기본 반찬 완성. 짠! 여름밤 쇼 완성했습니다. 이거 사실 뜨는 중간에는, 아우, 괜히 쇼를 시작을 했나? 그냥 옷을 한벌뜰걸 그랬나 싶었는데, 또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이거 환절기에도 그냥 가볍게 막 아무렇게나 두르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뜨길 잘한 것 같아요. 어깨에 한번 살짝 걸쳐봤습니다. 이거 아직 세탁 전인데, 오늘 세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할 일도 많고 세탁하기가 좀 귀찮아서, 이거 좀쭉 레이스라 갖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서 블로킹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그런 매트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무늬 되게 잘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안 빨고 두르고 다닐까? 그리고 코바늘 가방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사뒀던 가지뜨개 러블리 스퀘어 숄더백인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거 블랙에다가 요런 아이보리 배색이 들어가는 컬러 구성을 골랐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볼실 두 개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소분되어져 있는 실한반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저는 바닥을 열심히 뜨고 있고요. 이게 맞다. 실이 낙양모사 이프사인데, 이거 요 키트 같은 경우에는 낙양모사 스토어에서만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프실, 이거를 예전에 써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사용감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되게 좋았던 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억을 좀 기억에서 잊혀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면백인데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탄탄하고 가방 뜨기 좋은 실인데, 근데 좀 탄탄한 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되게 탄력 받아가지고 요 바닥 부분을 거의 다한 번에 쭈루룩 뜨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좀 손목이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탄탄해가지고 가방 뜨기에 되게 좋기는 해요. 키키야, 어때? 부드럽지 않니? 실크야. 어머머머, 또, 또, 또! 응? 방금 눈이 이상했어. 어머. 누가 못생기게 그런 표정을 지어? 며칠 전에 먹은 타코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타코를 시켰습니다. 얘는 소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얘는 비리야. 타코 먹고서 또 한바탕 염색을 했는데 이따가 주문해 놓은 원사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좀 대량으로 본격적으로 염색을 할 계획입니다. 자, 실부자가 되었습니다. 뭔가 넉넉한 기분이면서도 막막한 기분이에요. 이거 염색을 언제 다 하지? 아, 맞다. 그리고 짜잔, 처음으로 공개해보는 저의 브랜드 실가게 이름입니다. 제 이름 지온의 온자에다가 실을 더해가지고 온실이라고 지어봤고요. 왜 온실이 식물, 작물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자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뜨개 하다가도 편물이 잘 자란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실이라고 지어봤고 왜 온실이 좀 따뜻하고 뭔가 안전한 그런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저는 이름 짓고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이거 이름 알렸을 때도 잘 지었다고 칭찬을 좀 들었는데, 아무튼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그 샘플실 감아서 보내드리려고 카드를 좀 뽑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실을 감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는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자른 거예요. 실 끼우려고. 이 쌓여있는 실들과 샘플 카드, 그리고 각종 포장재들이 막 모자라가지고 주문을 막 하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띠지가 왔습니다. 이거는 탈의실용 띠지, 그리고 이거는 불실용 띠지로 좀더 얇게 뽑아봤고요. 그리고 얘는 따로 뭐 포장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본 건데, 한번 띠지를 탈의실에 감아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좀못 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갈겨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한번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또 고쳐지지가 않아가지고, 글씨를 잘 쓰지 못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제가 손 염색실이니까, 제가 염색한 실이니까, 컬러웨이만큼은 손으로 이걸 써보고 싶더라고요, 띠지에.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긴장되네요. 이 뭔가 새로운 되게 뭔가 쓰기 아까운 그런 노트산 기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가? 조금 아쉬운데? 해서. 테이프 이렇게 띠갖고 짠. 제가 여기 사실
이 글씨 쓸 공간이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조금 무서운 마음에 이 밑줄을 이렇게 자꾸 내리다 내리다 내려가지고 이게 좀 밑줄이 너무 내려가서 중간에 공간이 뜨는 게좀 아쉽네요. 이게 조금 더이 로고랑 이 줄이랑 살짝 붙어서 가운데 정렬이 좀 이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글씨는 그렇다 쳐도, 그게 좀 아쉽네요. 어쩔 수 없죠. 진짜 좀 여기 중간에 뜨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번에 일단 뽑아놓은 거는 한무더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뽑아놓은 거다 소진을 하고, 다시 뽑을 때좀더 보완을 해갖고 해야지요. 이렇게 좀, 처음부터 막, 마음에 들게 할 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착오 겪는 모습을 좀 깜찍하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탈의실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볼실. 이렇게 그 오버더레인보 샘플 볼실에다가 이렇게 감아봤어요. 오버더레인보는 글씨를 더못 썼어요. 이게 글씨 연습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사실 이거를 손으로 이 컬러웨이를 쓰고 싶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주문하기 전까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냥 이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일 것 같다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또 이걸 하고 싶은 거는 한번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질러 놓은 거를 그냥 좀더 글씨 연습도 하고 해갖고 수습 보완을 좀 좋은 쪽으로 해나가는 걸로. 저는 근데 일단 조금 엉성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를 다 풀어내가지고, 저는 나름 만족을 합니다. 글씨 연습을 좀더 해올게요. 그리고 얘를 좀더 위치를 이렇게 조금 더 올려서 써야 되나? 약간 그래서 이 중간에 갭을, 그게 좀 아쉽긴 하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띠지 두 가지 이렇게 했고요. 글씨를 좀더 크게 써야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뭐 포장할 게 있어서 하나를 뽑아봤다 했던 거가 사실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계속 말하지 않고 참아왔던 거. 이거 이런 인쇄물이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상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보여드려 계속 비밀로 해왔던. 뭘까요? 짠! 마커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저는, 마커링이, 좀, 뭐가 걸려있고 그런 것들은 뭔가 바늘에서 좀더 무게감을 더 느끼는 것 같고, 약간 거추장스러워가지고, 그런, 이런, 심플한, 그냥, 이렇게 깔끔한 마커링을 쓰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그전까지는 계속 코코니츠 마커링을 쓰다가, 근데 코코니츠 마커링이 그냥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색감이 그냥 좀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기능적인 면보다도 왜 그런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좀 욕심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색감? 그래갖고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로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연노랑 연핑크 블루 해서 세 가지 컬러를 10개씩 해서 총 30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해서 지금 요 구성 말고도 다른 구성 하나가 더 있어요. 짠. 이렇게 이게 주문을 한 마커링이 이렇게 한 봉다리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 검수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검수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30개 묶음으로
요렇게. 밤에 이제 좀 여유 시간 날때 소일거리로 계속 이렇게 마커링을 30개씩 묶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얘도 귀엽죠? 얘는 연보라, 노랑, 그리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약간 온실이잖아요. 온실이라 가지고 약간 폰트도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딥한 그린이거든요. 이게 블랙이 아니라 약간 그래서 그린 컬러를 좀 이렇게 메인으로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초록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색감이 되게 귀엽게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 해서 이것도 오픈 때 같이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검수하다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온 인쇄물들로 나름대로 나름대로 뭔가 제품스러운 뭔가가 지금 갖춰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대충 이제 원사도 도착을 해가지고 슬슬 염색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계속 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염색만 하루 종일 했고, 그리고 뭐 같이 이제 보내드릴 때 사용하게 될 포장용품들, 뭐 박스나 뭐 이것저것 그런 것들도 다 왔어요. 이제 띠지까지 해가지고 올 거는 다온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열심히 염색만 해가지고 이제 준비만 하면은 오픈 준비는 다 되어 가거든요. 이제 그래도 염색을 열심히 해야죠. 허리랑 어깨 열심히 써가면서. 그러면 됩니다. 화이팅! 사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여름밤 쇼를 끝내고 나서 대바늘 뜨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본격적으로 착수를 약간 하기가 그래가지고 요즘 또 제가 코바늘에 좀 재미가 들려서 지난번에 사놨던 코바늘 키트 이거를 그냥 계속 뜨고 있는데 한 요만큼 떴어요. 이제 거의 다 떠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두어 단 정도 뜨면은 이제 가방끈 만들어주는 때가 와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얘도 짬날 때마다 틈틈이 떴습니다. 이렇게 보블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이제 얼른 그 러플 해가지고 배색까지 얼른 해갖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건 이번 주면은 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그냥 요즘에 시간 날때좀 여유로울 때는 얘를 뜨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바늘 프로젝트를 캐스트온 하기가 지금 좀 조금 그런 게 저는 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계획을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몇 가지 얼추 뜨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그 순서를 못 정해가지고 또 저는 그렇게 순서까지 정해지지 않으면은 뭔가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저의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뜨고 싶은 게첫 번째로 그 니드니츠님의 니드모어 스웨터 그거를 이제 노프리를 처음에 뜨려고 하다가 니드모어 스웨터를 뜨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염색한 손염색실에다가 좀 어울리는 실 찾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를 뜨고 싶은데 어떤 손염색실을 쓸지 그리고 어떤 이제 메인 실을 쓸지 아직 그것도 못 정해가지고 그거는 시작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름 뜨개를 이제 코바늘 가방은 지금 전에 그 손염색실로 떴던 거 하나랑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의류를 완성을 한게 하나 없어요. 저번에 그때 하베스트 티를 뜨려다가 약간 여기 아몰 부분 아쉬워가지고 풀러버려서 이제 뜨다가 말아서 완성된 여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여름 옷을 좀
뜨고 싶은데 떠야겠다 싶은 도안을 아직 제대로 결정을 못해서 그래서 그것도 못 뜨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왜 원피스 같은 거 레이어드용으로 되게 많이 입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바지에다가 레이어드 원피스 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원피스를 뜨면은 더 좋겠지만 원피스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레이어드용 스커트? 를 뜨고 싶더라고요, 여름실로. 여름실 중에 제가 열메달이틀 코코 콘사를 하나를 사놨는데, 그거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그걸로 약간 레이스 패턴 같은 거 이것저것 섞어서, 그런 레이어드용 스커트를 하나를 뜨면 어떨까 싶어서, 그셋 중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사실 지금, 되게 급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스토어 오픈 준비하고 막 실염색하고 스와치도 많이 떠야 돼서 요번 달에 대반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7월 중순인데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잘한 그런 코바늘 프로젝트를 계속 하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또또 힘내봐야죠. 열심히 또 해야죠. 하고 안할수 없지. 캐스톤 해야지.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얘 완성하고 염색 열심히 하고. 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완성했던 그 여름밤 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얘는 아직도 세탁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이 앞이다. 짠. 얘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둘러보면은 착용샷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따로 입어서 보여드릴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제가 별로 뭐라고 덧붙일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워낙 간단한 이렇게 뜨는 게 너무 이렇게 뭐 뜨면서 할 이야기가 없었달까? 그냥 계속 가터뜨기 하고 레이스 패턴 뜨고 레이스 패턴도 되게 그냥 외우기 쉬운 패턴이어가지고 그리고 늘림만 그냥 양쪽에서 빼먹지 않고 늘려주면은 별다르게 실수가 나올 일이 없어서 요번에 이거 풀지 않고 그냥 쭉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그냥 잘 완성을 했다. 요 정도밖에. 이 뜨개에 대해서 뜨면서 있었던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좋았던 거는 요 실을 되게 니팅 포올리브 퓨어 실크 이 실이 되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은 실을 발견을 했다. 그 정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어디 가가지고 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숄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좀 이쁘게 찍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두르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왜이 여름밤 숄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중에 그 저는 큰한 몫을 하는 게그 라인 매거진 표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델 분이 이렇게 되게 예쁜 이렇게 여름 밀짚모자 같은 거 쓰고 그 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거기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게 되게 크게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 사진에 정말 이렇게 혹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 저도 머리에 둘러봤는데요. 그 느낌은 안 나네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요 숄도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띠지도 또 와가지고 탈에 이렇게 한 모습, 그리고 마커링도 보여드리고, 요 코바늘 가방만 완성을 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준비 잘 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푸르는 일 없이 행복한 뜨개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